자, 오늘 그리드 의식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제대로 챙겨가야 할지 제가 오늘도 빠르게 브리핑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그리드 위즈 주주님들과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주주님들의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 대응 전략 PPT 자료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리드 위즈 상장 첫날부터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반등 시점마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첫날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그리드 위즈 첫날부터 굉장히 큰 상승 나와줄 테니까 빠르게 매도하시고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있는 종목이라서 장 초반부터 많은 수급과 함께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당연했죠. 쉽게 알 수 있었는데, 하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도 아니었고 사실 이 경쟁력 자체가 시장에서 또 압도적인 종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신규 상장 주인데 기존 물량도 너무나 많았고요. 엄청난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기에는 살짝은 힘들었다. 게다가 장중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도 관찰이 됐었고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이 말은 상장 첫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망 자체는 그리드 위즈가 굉장히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5월부터 우리 SK가 눈독을 들인 주식이 바로 그리드 위즈였어요. 현재 전력 관련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상장이 또 성공을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신규 상장 첫날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만한 그러한 수급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엄청난 상승에 실패한 첫 신규 상장주다라는 기사까지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보여줬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 주인들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력 관련해서 지금 시장 매우 매우 강세라고 볼 수 있죠. AI 전력 대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력 관련 주식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대세 테마인 AI와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전력 소모량이 60배는 더욱더 증가할 거란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의 전망 자체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을 무조건 더욱더 보여줄 수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심해질 주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리드 위즈 굉장히 좋은 반등 나올 테니까 시초가부터 무조건 매수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우리 그리드 위즈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분입니다. 차트. 자, 우리 그리드 위즈 오늘 어제에 이어서 반등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오늘 장 시초가부터 빠르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좋은 주가 반등이 일어날 텐데, 자 일단 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었죠. 장 막판부터 시간에까지 굉장히 기관과 외국인 여타 세력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장 시작부터 빠르게 매수해서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하자마자,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장 시작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리드 위즈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나오니까 빠르게 매수해서 수익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장 중에도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드렸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 그리드 위즈에 관한 진짜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난 진짜 모르겠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 우리 주주님들이 그리드 위즈니까 그냥 편하게 그리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떠한 문자 남겨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문자로 3통 보내드릴 겁니다. 매일 아침 8시 9시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받아와서 좋은 수익 많이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하면 이제 1000분이 넘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해서 월달에 달성을 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사실 등수 때문에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냥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리드 위즈니까 그냥 그리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3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도 그냥 우리 주주님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력 AI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는 그런 주식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향후에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종목이 너무나 유사한 차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폭발시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향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 테마가 날뛰고 있으니까 바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알려드렸던 종목이라 지금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전망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집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전제 두 개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1B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현재 굉장히 잘 나가는 테마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